학자들 또 의학계에서는 이 바퀴벌레 또 저 박쥐 나름 그런 쪽에 끼어 있는 더러운 균 뭐 사람 몸에 이가 있듯이 그런 그 어떤 나쁜 균이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그 밝지 못한 어두운 금컴하고 그런 데서부터 발생하는 균입니다. 이런 균이 우리 인간에게까지 이 침투하는 데 사람이 그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이기는 비결을 우리 성경 말씀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어디서 오느냐? 절대 이것은 사람을 지으신 자도 하나님이고 그 짐승 곤충도 지으신 자 하나님이고 반멸할 수 있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고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서 좌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왜 전염병이 이 인생들에게 와지느냐 그것을 우리가 레위기서 26장 14절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 명령을 청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시오. 하나님 말씀을 청중 듣기도 싫어하고 그 관심이 없고 들어도 무관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보내서 인생을 깨닫게 하는데 그런 질병은 사람이 의학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기 26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을 때 여러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영을 보호하시네. 주님과 우리의 맺은 언약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한 언약입니다. 시내산의 언약 십자가 보혈로 맺은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이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 버리니까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지은 인간들이 자기가 스스로 태어난 줄 알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데 스스로 사는 줄 알고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고 땅에 뽑힌 나무가 존재할 수 없고 공기를 떠난 새가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때 그때 깨달으라고 또 하나님을 전염병을 보내서 한다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레위기 26장 18절에도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더 아주 막 그냥 다섯 배 이상으로 일곱 배 막 더 강하게 강하게 해서 그들이 곧 깨닫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도 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인생에 주어요. 주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녀에서 환란의 침상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침상에 왜 던지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근데 하나님 감사한 것은 잘못했을 때 금방 멸하지 않고 항상 회개할 기회를 먼저 줍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요. 구약이나 신약이서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더 가중하게 막 다섯 배, 일곱 배 더 이렇게 막 아홉 배 이 형을 받게 해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침상에 던지고 그 질병을 말하지요. 지금 바이러스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생은 그 모든 69조의 그 세포 기능에 전부 다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들게 되어 있으니까 머리가 아프면 두통이고 배가 아프면 골수고 가슴이 아픈 가슴앓이고 속이 아픈 속앓이고 또 혈액이 잘못되면 고혈압이다 저혈압이다 또 안의 병은 안과다 또 피부는 피부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소아과 막 요즘에 병원에 가면 얼마나 과가 많은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사람이 골고루
혁명 하나 잘못해도 경화증이 생기고 또 혈액이 나 잘 너무 지나치게 순환되면 고혈압이라고 해서 또 고쳐야 되고 또 순환이 안 되면 저혈압이라고 해서 또 고쳐야 되고 이게 사실은요 사람 사는 게 아무리 어? 세계에서 건강하다고 소리쳐도 이게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건강 주셔야 되고요.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죄송하지만 좀 병원에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보니까 이 뿌리에 주사기 하나 링겔주사 하나 안 꽂고 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아멘. 여러분 저 이 뿌리에 오물통 찬 사람도 많아요. 보면 막 병원에 호수 달아가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보니까 하나도 없네. 건강한 몸으로 감사해야 돼요. 어차피 이 세상에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에 보니까 동네를 보니까 참 많아요. 여러분 저 뭐 불광동에 가면 따뜻하고 냉천동 가면 시원하고 약수동 가면 생수가 흐르고 저 부천에 살면 부자가 되고 저 문화동에 가면 학자가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주의 뜻대로 하고 있어서 그냥 주님 뜻에 맡기면 이게 상팔자의 세상으로 가요. 흔히들 말한 대로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대박은 그냥 조박도 안 터집니다. 네? 주님께 맡겨서 그냥 살아야지. 그 인상 쓰고 쏘가리 가슴을 갖다가 병들어 죽으면 그 누구 손에 자기가 손해지.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그냥 그렇다 그렇구니 하고 그렇게 늘 살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깨달으라고 사실은 전염병을 보낸 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요. 누가복음 20장에도 예수님도 말세는요, 나라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천재, 인재, 한재, 풍재, 기근, 염병 있는 중에 말세에 점염병이 말세는 대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 생기니까 이상한 것 같이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럴 때 피할 길이 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성경 한 절만 붙잡고 살아도 자기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았다고 해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만 붙잡아도 이 내용이 은하면요 이렇게 되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랬어요. 아, 네. 아, 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시험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비포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흔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흔하지 않고 또 둘째는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만 붙잡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모르니까 시험거리도 아닌 거 별거 가지고 벼룩이 모기한테 물린 것도 안 그거 가지고 가슴앓이 뭐 가슴 아프게 뭐 시험 들었다느니 상처 받았다느니 뭐 시험 당했다느니 참 그거 보면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은 시험 환란이 없는 때가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험 환란 없는 장소도 없습니다. 이민 보따리 따서 행복하게 찾아간 외국에 간 사람이 많아요. 그분들 뭐 가서 또 존중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한 가지는 근심 걱정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해외 가서 성공한 사람 이렇게 만나보면 외로워서 못 살겠답니다. 외로워서. 왜? 차라리 가난할 때는 사통 오단문 다 늘어놔도 가지가 끝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반갑고 그런데 뭐 좀 모아놓으니까 전부 다 도둑같이 보이고 누가 친척들이 와도 돈도 온 것 같이 보이고 전부 다 뭐 빈땅한 사람치 보이고 뭐 솔직하게 돼요 얘기를. 뭐 교회 와서 앉아도 없을 때는 문
사토 모델 다 열어놓고 왔는데도 아무 걱정 안 하는데 어쩌다가 문 하나만 열어놓고 안 잠그고 와도 여러분 미국의 친구들 보시지요. 열쇠가 보통 한 연화무기씩 다 하도 많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열쇠를 허리띠에 타고 다녀요. 그래서 그 옆문, 앞문, 뒷문, 대문, 뒷문, 금고문 아, 막 열쇠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막 그 문 어쩌다가 하나라도 안 잠고 오면 막 예배 드릴 때 불안해가지고 안절부절, 안절부절. 그래서 어떤 분은 문 잠그로 뛰어나간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없을 때는 너무 안 찾아오니까 심심해 손님들. 밤 손님도 하나도 안 오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고 가난한 것이 아니라 없어도 없는 대로 또 불편한 거 있고 있으면 있는 대로 불안하고. 근데 걱정 내심을 보니까요. 따라하세요. 많이 이면 많이 이고 있으면 많이 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많이 들고 있으면 많이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다. 팔이 아프다. 팔이 이고 없을 때는 텅 비운 것 같아도 또 많이 들고 없으면 그게 없는 것 같아도 또 편한 것도 있어요. 우리 성도 하나 보니까 신사동에 사는데 그만쯤 하면 살만쯤 산 사람이 이제 또 분도 하고 다이도 하고 그 신사동에다가 양품집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주 고급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막 설교 왔는데도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봐 막 하고 하고 막 짓고 이분이 그 다음부터 그 가게에 돈을 잡고 보니까 눈이 흐리멍덩해져요. 왜? 자꾸 이제 가게에 오늘 근데 처음부터 뭐 탁 닫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주인만 살짝 늘어나가지고 지금 손님 맞겠나 안 맞겠나 지금 단골 손님 아무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그 표가 나요. 그 하도 사람 보고 사니까 눈치가 그런 것 좀은 도 같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 돈을 잘 버니까 양반이 저 영등포다가 또 지점을 또 하나 지었어요. 그러니까 신사동 집에 갔다가 그 정도 가게에 갔다가 영등포 지점 갔다가 신사동 집에 갔다가 그 정도 갔다가 영등포 갔다가 하루도 막 밖에 도니까 이게 지쳐가지고 예배 시간 되면 계속 조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살피느라고. 그 다음에 또 재미가 나서 대구에 지점을 또 하나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보세요. 신사동에서 압구정 갔다가 영등포 갔다가 대구 갔다가 신사동 갔다가 하루 한 바퀴 도니까 막 사람이 녹초가 돼가지고 이제는 조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이 다 꽝부초까지 노랗게 나는 거야. 저게 정말 정말 이 사는 어? 길인가. 고생을 스스로 그때 내가 아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많이 이고 있으면 고기 아프고 많이 들고 있으면 팔 아프고 그런데 하나 더 붙여서 가게 많으니까 지쳐버리고 네? 이래도 새끼 먹고 살고 어디 가서 잠자면 그만이고 그런데 그것도 다 두고 가는 인생이고 응? 예수 잘 믿었으면 하늘나라 가서 상이나 받지 세상 일만 하다가 에? 그거 하늘나라 가서 전부 다 뭐, 누구 뭐, 어떤 사람은 뭐 면류관 쓴다는데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도 하나 못 쓴다는 말을 했더다마는 그게 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영양만큼 열심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셔야지 내가 끌고 모아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을 파가지고 가물음에 아무리 뿜뿌를 쳐가지고 곡식에 물을 줘보세요. 양수기를 해가지고 아무리 퍼서 주세요. 그거 가지고 됩니까? 비를 내리면 되지. 아, 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축복의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행복의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우리 삶이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에서 이런 또 염병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고 고침받고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간단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여기에 말씀 기록한 대로
자,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들을 갖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뿌리에 혼사는 묻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염병, 지금도 전염병이잖아요. 이런 것이 유행하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스크를 다 쓰라. 그리고 산소 뭐 사람 대화할 때 뭐 침이 튀어나가고 오는 거 조심하라. 뭐 이거 물론 그것도 다 의학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마스크 쓰란 말은 없어요. 그렇다고 좀 써도 괜찮아요.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근본을 성경을 말씀하실 때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자, 14절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자, 첫째가 여기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오늘 이 땅의 이 백성들이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염병을 보내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레위기에 있는 대로 언약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충동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길을 주도 더 악을 행하니까 막 전염병을 더 내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일이 있어도 내 백성들이 악을 떠나면 다 떠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소식이 얼마나 취약이 관영한지 몰라요. 제가 라스베가스를 해마다 이제 10회를 가요. 작년에도 두 번이나 갔다 오고 했는데 뭐 온통 뭐 전부 다 도박 아니면 향락 아니면 뭐 온통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있는 대로 죄짓고 없는 사람 없는 대로 도둑질해서 뇌짓고 있는 사람 방당해서 죄짓고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예? 이게 참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게 돼갑니다. 전부 다 보세요. 정치, 사회, 뭐 의학, 뭐 체육계, 교육계, 무슨 산업계 하나도 정직함이 점점 없어지고 악선한 것 찾기가 어렵습니다. 참 좀 악해지니까 지위 높은데 옛날에는 뭐 선생님 지나가면 그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그러니까 흔히들 요즘에 뭐 유튜브에도 많이 뜨고 그런 말 있잖아요. 응? 이제는 개도 안 짖는다. 왜? 주인이 도둑놈이니까. 응? 애들 보고 짖느냐. 그 뭐 누구랑 하는 말보다도 다 지금은 개들이 상팔자랍니다. 지금. 다 뭐 지저님이 다 큰일 구내을 해서 그런데 주인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러시고 다 도둑놈이니까. 그래서 이런 악한 세상인데 이럴수록 우리가 정말 천사가 아니니까 천사처럼 살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악을 떠날수록 축복입니다. 악은 치면 될수록 고통이 오고 괴로움도 오고 하나님의 저주도 오고 질병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병이 들었을 때도요, 환자들도 똑같이 기대했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해요. 근데 안 난 사람은 나는 사람은 차이가 다른 거 없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스스로 죄를 고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질병이 나아요. 안수 안 해도 나아요. 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예? 머리가 아스팔트가 되도록 손을 얹어도, 예? 그 손을 얹는다고만 넣는 게 아니거든요. 죄를 회개하지 마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이제 미국 달라스 뭐 캘리포니아 LA 생이 마치고 토요일 저녁 때 도착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 쓴 사람은 구경 못 하거든요. 근데 칼 비행기를 딱 탔는데 전부 다 마스크를 전부 다 쓴 거예요. 안 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한국이 바이러스 있다 막 미국에서 뉴스 듣고 한국 온 사람이 이제 다니러 오는 사람도 미국 사람도 전부 다 썼는데 그거야 뭐 위생을 다 관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괜히 마음에 슬픈 마음이 하나 들어요. 뭐냐? 전부 다 이 사람이 병들어 죽으러 가는 사람들 같고, 한국에는 무슨 병만 있는 것 같이 느낌이 있고, 그 타고 있는 사람 중에 즐겁게 얘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마스크 쓰고, 전부 다 앉았는데, 옆에 사람은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옆에 사람 가까이 오는 것도 뭐 싫어하는 것 같고, 그게 참, 이 사는 것이 이런 때도 있구나, 생각이 되고요. 전에는 마스크를 안 쓰고, 뭐 비행기 타는 것만 보다가, 한 사람도 없이 다 쓰고, 청문들도 다 쓰고, 에어스튜어스들도 전부 다 쓰고 있고, 그 다 쓰고 있으니까, 딴 세상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왜 이런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까 슬프기도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하자마자 진주에 부흥에 가서, 어제 이제, 진주에서 11시 광명에 어제 집회가 있기 때문에, 저도 구리에. 그런데, 그 KTX를 탔는데 저녁 같으면요 당일에 자식도 없어요. 다 돼가지고 있고 그런데 딱 탔는데 전체 한 칸이 아무도 안 탄 거예요. 내가 혼자만 탄 거예요. 난 태어나서 진짜 그 차를 혼자 무슨 대지를 한 것 같이 앉아있는데 그래서 뭐 이등석이나 관계없이 뭐 형님들을 탔는데,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혼자 좀 안고 싶어서 실에 앉아 했는데, 근데 전에 같으면 손님이 많으면 또 인사도 하고, 음주실로 갖다 놓고 그 실에는 그렇게 예우도 하는데, 혼자 앉았으니까 성분들도 와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혼자 앉으니까 세상이 다 종말 같고, 인생들이 다 어디 갔나. 괜히 참 별로 생각이 다니더라고요. 쓸쓸한 생각도 들고 또 그게 뭐가 느껴지냐면 사람이 이렇게 살 생에 대한 애착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죽는 것도 아직 아닌데도 그는 사실은 그래요. 내가 물론 이 바이러스를 조심하고 그런 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여러분 아마 TV도 많이 돌아서 봤을 거예요. 저도 그걸 받고 우리 중식대를 보냈는데 남미에 평생에 그 어릴 때 가서 내과 전문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내과의사가 돼서 한번 보시지요 모두. 그런데 브라질에서 자기가 내과만 전공 전문한 의사인데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분이 쭉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먼저 지는 것은 전염병이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고 빨리 진행하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감기에서 죽는 그 독감보다도 이건 죽는 확률이 여러분 만약에 몇 명 알려서 그랬다면 그래도 막 3분의 1이 죽는다든지 이게 폐병도 전염이고 암병도 전염이고 에이스도 전염이고 전염은 다 전염이잖아요. 빨리 안 돼서 그렇지. 그러나 그런 점력보다도 중년 확률은 적다. 이제 그런데 너무 막 세상이 너무 긴장한 것 같다. 이제 그 말을 하고 그 때문에 전부 뭐 형제들 친구들도 보면 서로가 뭐 해치는 사람 같고 전부 다 서로 경계하는 것 같고 너무하다. 이제 그분이 나는 뭐 우리는 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그런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했더라고요. 그게 사망 그거보다 더 죽는 병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무관심하라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악을 떠나는 게 중요해요. 옆에 앞에 뭐 천만 사람이 바이러스 걸려서 둘러다 하지라도 누가 들려가서 또 누구한테 감염됐다 해도 당장 죽는 건 아니거든요. 다 취해서 날았다 그리고 이 전국이 들썩해도 하루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폐병으로 죽는 사람, 암병으로 죽는 사람 무슨 뭐 한국의 평균 자살하는 사람만 해도 그 지난 뉴스에 보니까 하루에 전에는
평균 32명, 33명인데 이제는 35명에서 37명까지 매일 자살하는 수가 한국에 매일 있고 우리 한국은 그래도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죠. 외국에도 자살하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근데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집이 없고 노숙자고 그래 또 홈베스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보다도 부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 인기, 명예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걱정하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누지는데 세계에서 제일 자유로운 나라가 자살수가 1등이랍니다. 인구 비례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건물도 계시겠지만 거기는요 얼마나 경치가 좋고 바다, 해풍 조건으로 건강하고 햇빛 조건이 균을 다 죽이는 태양광선, 침해광선이 제일 잘 있는 데고 그리고 푸른 잔디 조건, 사계절이 백나지 같고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또 학생들이 20명이 넘는 클래스가 없습니다. 전부 사관학교식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학교 가면 한 사람 앞에 자기 책상 책 넣는데 다 그런 것이 한까지 다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 있고요. 또 거기는 근무할 때보다도 리타이어 제대하면은 더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그런 또 작게 받는 사람은 제대하면 더 많답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부강하고 후생시설이 잘 되어 있고 노후대책이 잘 되어 있는데 자살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것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분석한 거 보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 해볼게요. 제일 피곤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일 피곤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제일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 열심히 뼈가 아프게 이러다가 쉬는 날 오면 뭐 기분 좋은 것 같죠. 그런 사람이 한 달만 쉬면요 막 제 수명에 못 살 정도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앉아도 피곤하고 숨도 피곤하고 모르는 것도 피곤하고 TV도 피곤하고 여러분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피곤해요. 할 일이 없으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때 어떻게 하든지 단지 우리가 서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선한 길에 우리가 전진하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14절 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 기도하여 그랬죠? 15절도 보세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러분 제일 큰 무기는 항상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91편 15절 16절에도 이런 말씀이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케 함으로 그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다. 여기 시편 91편에도요 그 앞전에 보면 극한 염병이 전염병이 유행될 때 이어서 하신 말이에요. 전염병이 막 유행되고 이런 환난이 있고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정말 참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누가 아주 부유한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를 찾으세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막 못 봐주니 때 마음이 아프지요. 사실 저도 이렇게 제가 그 제자들 하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온 학생을 학습 세례 결혼 주례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실 성경에는 은퇴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그 은퇴 제도가 생겨서
한수씨 이제 교단법 따르고 생기고 또 나는 법을 두 가지 만들었어요. 교단법도 따르고 성경법도 따르고. 그래서 나는 또 평생에 내 사무실은 내가 쓰고 또 난 한 부분은 또 내가 하고 그래서 이제 해요. 한데 그러나 재정결제만은 후임자에게 맡겼으니까 제가 정말 저는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만 하면 그 이상 욕심 부리지 말자 해서 정말 퍼주기를 좋아해가지고 매달마다 나간 것이 근 270건 이상을 매달마다 사방에 분명회를 지출하고 좀 했는데 아 눈치 그걸 못하니까 이제 재정 내가 제자 맡겼는데 그것까지 막 너무 못하니까 진짜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럴 때 물질이 필요한 거지. 뭐 먹고 사는 것이 혼자 쌓아가지고 그건 뭐 사실 아까 말한 대로 너무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마음이 아무리 주님께 간다 해도 물질의 의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과 내가 물질에 의지하지 말라고 때로는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우리 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정말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럴 때도 있었고요. 또 막 그래도 좀 또 나누실 수 있는 때도 있었고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남서중앙 개척한 이후에 나를 책임졌잖아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릴 때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하나 정말 감사한 것이 제일 내가 대한 비례 선생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가슴속에 심어준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것을 항상 심어줘가지고 어릴 때도요 뭐 어릴 때 전기가 우리 때 어릴 때는요 이렇게 가로등이 밝고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막 그때는 컴컴한 검은 날은요 어디 길가가 깜깜하고 사실 제가 70년 초에 부흥에 가면요 그때 지방에 집회 가면요 검은 날은 깜깜해가지고 논인지 길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어두운 세상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조금만 귀신이라고 하면 막 무서워 떨고 옛날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 막 그것을 더 심어준다고 해요. 선생이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정보가 안에 있는 것이다 막 그 심어줘가지고 그래서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막 뛰어다니면서 이 노래 부르게 하고 뻣뻣뛰게 만들고 항상 암송하게 만들고 그 선생님이 정말 지혜로웠어요. 그걸 심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는데 사실 내가 교회 개척할 때는요 별로 교회 개척하는 그런 저희 종들이 귀했으니까 신학교 졸업생들이 귀했으니까 우리 그때만 해도 뭐 우리 총신하고 강남의 합동총리 통합청부 감리교 생기고 다 1년에 졸업식 해야 그땐 졸업생이 뭐 얼마 안 되고 지금은 1년에 2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개척을 하기만 하면 노회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해 주는지 어느 전도사가 개척했다 하면요 보통 중요 목회하는 분하고 비슷해요. 노회에서 막 집중으로 도와주는 것이 또 교회 짓는다 하면 막 세면 포대 무슨 막 은근 막 보내주고 했는데 딱 남서중앙교회를 개최하고 나니까 노회에서 그 보조금 저 생활비 신청을 하라고 해요. 나한테 일부러. 그래서 나는 그때 너무 고집이 세서요. 하나님이 나한테 없이 내가 난 죽어도 손벌리지 않는다. 신청 안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개최를 하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난 노회 신청해서 그 타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양떼를 보내주셔서 양떼의 젖을 먹고 살게 해주시고 목자가 양의 젖을 먹어야지 다른 건 먹어서 되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고생을 또 고집부려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신청을 하니까 자꾸 신청하라고 해요. 그래서 나 지금 끝까지 신청 안 했더니 목수를 따로 내놨더라고요. 매달 거. 그래서 6개월 밀렸으니까 받으러 오세요. 노예 사무실에서. 저는 신청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랬더니 정기노예 가니까 1년치 이거 저 피노사에 저도 타가지 가라고 나중에 이제 피노사 부목이 돼서 부목 타가라 가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돈이 꽤 많아요. 12달 밀린 것이 정기노예 가니까 얼마나 고집을 부리나 하면 나는 지금 막 거지처럼 살면서 저는 절대로 부담 받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양떼를 보내서 저들 먹고 살게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 기도가 이게 바람직 안 맞습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정말 한 번도 그 이외에도 막 계속 뭐 다르는데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고생했지만 그래도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주의하고 힘든 일 있고 그럴 때 그냥 삼촌 조카 바라보지 말고 형님 동생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어디 가니까 형님이 장로님이고 동생님이 장로님이고 자기가 가운데 목사이기 때문에 당의 문이 딱 세 사람이랍니다. 위에 형님, 아래 동생, 자기 가운데. 그래서 나는 형님이 보여주고 동생이 보여주기 때문에 만세만세 위에 섰습니다. 아주 막 자랑스러운 얘기예요. 나중에 이 교회가요 큰 분열이 됐어요. 난 놀래가지고 어떻게 분열 됐나 그런데 형님이 갈려나갔어요. 형님이 동생하고 싸워가지고 갈려나간 교회도 멀리 있지 않고 그 길 건너서 멀지 않는 곳에 서로 봐. 아, 난 그런 교회를 다 봤어요. 형님이 어떻게 동생을 배신하고 가르쳐 나갔냐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형님 의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 꼭 도와주십니다. 저는 진짜 의지할 것도 없이 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했지만 저는 어머니 손에서 밥을 몇 살 때까지 먹고 살았냐면 초등학교 때만. 그 이후에서는 뭐 어디 객지에서 다니러 가서 정말 어머니 밥을 해주면 먹고 오고 있지. 초등학교 때까지만 어머니 품에 있을 수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오늘까지 객지 생활하지. 자, 네가 공부하느라고 객지 생활하고 주의 복음 전하고 기승한데 그런데 하나 남은 것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또 사실은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별별 기적을 다 베풀어 주세요.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역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바이러스가 있고 전염병이 있고 심지어 그냥 전염병이 아니라 극한 전염병이 있어도 이 하나님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염병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신 약속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건져주세요. 우리 성경 아까 그 3절 시편 91편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새를 잡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심한 염병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 말씀을 오늘도 성도들이 한번 강조했어요. 아무리 전염병이 번져 가도 여기 보면 심한 전염병이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전염병이 그 당시에 막 뭐 천구 십세 정도가 되겠습니까? 구약시 때. 그런데도 기도한 사람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뭔가 전주에서 이게 집회를 하는데 아무래도 집회하니까 막 기도하는데
그래서 전부 접근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야지잖아요. 안수기도 하니까. 어? 이건 뭐다 서로가 믿으니까 나도 전염병이 없으니까 오염만 될 것이다. 그분들이 침을 띄워도 나 전염병은 주의 용인에게 치유해 줄 것이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전염병 바이러스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정신적인 바이러스도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요 정말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위, 명예, 권세에 있는 사람도요 가만히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 뭐 낮고 천하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교회니까 어디든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권세가 있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보면은 정신이 정말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친 건 아닌데도 뭔가 제정신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다 뭐 화낼 때는 화가 내고 또 좋으면 또 뭐 지나치게 너무 막 도수가 넘고 도가 넘고 또 기분이 나쁘면 또 금방 얼굴이 또 노래지고 막 기분 좋으면 이게 전부 다 이게 정상적이 아니니까 그래요. 이게 전 본질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본질을, 본질을 상실하지 말자. 상실하지 말자.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있고 인격의 본질이 있고 우리 인생 삶의 정로가 있어요. 여기서 이탈하면 탈선이에요. 또 우리 길을 잊어버리면 낙오가 되는 거예요. 어? 낙오자가 돼요. 낙오자도 안 되고 또 거기서 떨어지면 추락이 되는 겁니다. 추락되는 인생이 될 수도 안 되고 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탈선하는 사람도 되지도 안 되고 죽으나 사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끝으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2절 3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의 뿐에 올무에서 심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심한 연병 전염병에서 건지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느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 그는 나의 피난처요 그랬어요. 피난처. 이 마지막 시대의 피난처는 어떤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뭐 저 태평양 어디가 피난처다 뭐 어디 계룡산이 피난처다 전에 양도천 목사님이라고 정성교주단에 굉장히 나는 그분 어릴 때 정말 천사처럼 예수님 다음으로 봤는데 어떻게 계룡산이 피난처라고 해서 백말 타고 신하고 부두막 입고 다니면서 너무 놀란 거네요. 근데 끝까지 우리가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계룡산이 피난처예요? 어? 지금은 이제 군부대 주종 자리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디 가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심이 돼요. 여러분도 제가 위험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슨 생각이 나요? 엄마 생각이 나요? 남편, 아내, 친구 생각이 나요? 네? 제가 한 번은 참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정말 위험한 것도 한두 번 아니에요, 솔직하게. 제가 이제 이번에 223차 마치고 왔는데 1차가 지금 한 반바퀴는 거기 돌고 오거든요. 한 바퀴 돌면 223차니까. 자, 절반씩 돌면 이제 열 몇 바퀴를 지구를 돈 세인데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일도 많았겠어요. 얼마 돌았던 횟수가 아니라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솔직하게 막 어떤 때는 비행기가 그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이제 착륙할 때도 착륙할 때 막 번개불이 팍 번쩍할 때 와 이게 막 비행기에 그 내수 병력이 좀 뭔가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막 창가를 열다 보면
참 좋은데 그때 진짜 막 신앙이 없으면요 사람 막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게 비행기가 저 전에 미국에 있는 이상찬 박사님이라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분이 계세요. 신학자인데 이분하고 이제 같이 타고 갔는데 그때 나는 이제 하나 이제 방송 설교를 보내야 되니까 비행기에서 막 내리자마자 이제 막 아주 전화로 방송을 보내야 되니까 방송국에 막 썼네. 비행기가 막 아래로 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거나 왜 바로 방송 시간이 막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상찬 박사님이 그래요. 그 비행기가 막 50m까지 팍 열을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두고두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런데 뭔거 쓰고 있더라고. 그게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막 그럴 때 왜 겁이 안 납니까? 비행기가요 막 바람 폭풍 만나서 막 날개가 막 흔들리고 날아갈 것 같아. 그 짐이 막 치는 것이 뚜껑이 열릴 때도 있고 그럴 때 되면요 신사숙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옆에 사람 치다. 그때 그 자연심리예요. 혹시 이 사람이 날 도와줄까? 그 사람은 그 자연이 쳐다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을 쳐다보면 돼요. 그래 딱 이제 하도 그런 것만 만나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디 죽일 데가 없어서 복음 전하러 가는 이 종을 비행기 안에서 또 죽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 그 생각하니까 맞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어디 죽일 데가 없어서 하필이면 복음 전하러 간 비행기에서 구워 죽이겠습니까? 난 불타서 그래서 쭉 믿습니다 하고 나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때는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한 가지만 더 말하면 참 그런 죽음 위기에 아슬아슬할 때 왜 한두 번이겠어요? 한 번은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공항이 그 안개가 많이 끼는 공항이 런던입니다. 런던이 세계 도시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일찍 100년 전에 빨리 발전이 된 도시니까 그때 우리 초가상까지 짓고 살 때 막 그 돌로 막 돌로 막 지어서 그렇지 지금 가면 길도 좁고 방들도 조금조금하고 100년 오래된 집이라서 막 수리하고 수리해서 페인트 칠 막 몇 번씩 하고 하나도 안 좋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이 전부 다 세계 사람 다 놀랍니다. 전부 전자 제품 전자 시스템 어떤데 호텔 가면요 손도 안 돼요. 응? 뭐 말로 하는 데도 있어요. 뭐든지 다 이렇게 말로 합니다. 응? 한국말도 되고 영어도 되고 응? 켜 하면 불이 딱 켜요. 한번 꺼져. 뭐 참 희한합니다. 뭐 전부 다 버튼 누르면 다 뭐 전부 다 연결되고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가 발전돼가지고 이렇게 근데 안개가 세상에 얼마나 자주 끼는 데인데 내가 그걸 만난 거예요. 이 비행기가 육지에 가까이 왔는데 한 채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막 하얀 막 그 팀 막 짙은 그 속에 누군지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안 보일 정도로 아 그런데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다시 실패해가지고 올라가. 한 분은 그렇게 생각 뭐 아 실패했구나 한데 두 번째 또 실패하고 나니까 아슬아슬한 거예요. 막. 근데 다음 세상에 앞에 안 보이는데 레이더로만 가지고 이제 찾아서 내리는 것이니까 나중에는 참 무슨 생각이 난다 하면 내가 설교했는데 내 자신을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내가 주인가 주 안에 있나 밖에 있냐 그거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주여 제가 주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저를 품어주소서. 그렇게 딱 기도하고 나니까 더 마음이 안전하고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이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 피난처로 삼는 자는 극한 진염병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키면서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나 우리